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정말 정말 많이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눈쟁이 메인 장비 공개. 기다리셨죠? 제가 원래 12월 말에 찍으려고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장비를 조금 손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한 3, 4일마다 한 번씩 장비를 계속 사가지고 아 이건 끝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에서라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장비를 또 몇 개를 시켜놨는데 그거는 지금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제 장비가 얼마나 이제 바뀌었고 세팅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세팅까지 오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1년 전에 제가 장비 보여드렸던 거에 비해서 뭐 장비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나? 가장 이제 중요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게임컴을 왼쪽에 이제 띄웠고요. 송출컴은 그때 안 띄웠구나. 그때 이제 2컴 1 케이스 해가지고 합친 거였죠. 저번 연도 장비 공개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게임컴, 송출컴을 둘 다 모니터함을 사용을 해서 전부 다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 차지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실 수가 있죠. 이거 장점은 이제 오픈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부품 교체 용이성까지 확보하고 책상 위에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는 그런 셋업입니다. 그렇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바꿨던 델 엘리언웨어 AW271D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인 QHD 241Hz 나노 IPS 그리고 송출 모니터는 그대로 LG꺼 271850 둘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뭐 모니터를 따로 추가 더한 건 없고요. 오디오 장비가 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살짝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UCX RME UCX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쓰는 이유가 고장 났어요. 지금 베이비에이스 프로 FS 이거를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입력단이 맛이 갔나 싶어요. 노이즈가 계속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AS를 맡길 거고 그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더 비싼 임시로 사용하는데 더 비싼 약간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이번 연도 모토 자체가 심플 이즈 베스트가 이번 연도 모토이기 때문에 메인은 결국에는 RME 베이비에이스 프로 FS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좀 오디오 부분에서 향상을 시키려고 요즘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이 영상 전에 아마 올라갈 건데 제가 장비 여러분들 방송 세팅하는 장비들 추천해주는 이제 눈쟁전자 카페 가보세요. 눈쟁이.com 가보시면 거기에 다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장비들을 찾아보면서 제 장비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게 없을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어요. 거의 몇 주 동안. 그래가지고 딱 살만한 하나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포지의 심포니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약간 지금 핫한 장비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구매를 해놨습니다. 예약 구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쯤에 아마 올 것 같은데 그게 좀 마음에 들면 이 베이비페이스 프로를 빼고 그걸로 바꿀 것 같고 조금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그거를 이거랑 혼용을 해서 써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일단 좀 그 제품이 와서 써보고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스피커. 스피커는 오디오 엔진의 A2 플러스 블루투스 모델인데 블루투스 연결은 아니고 유선 연결돼 있고요. 이제 바닥에 진동 때문에 책상으로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소리 자체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아이솔레이트 패드라고 해야 되나? 이소 어쿠스틱스의 무슨 미인가? 아무튼 그거 4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제가 스피커를 약간 바꿀까 고민이에요. 오디오에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장비를 약간 업그레이드 약간 병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 제네릭의 8010A 그걸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지금 세팅하는데 조금 더 번잡해질 것 같아서 살짝 보류 중이긴 한데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여튼 이어폰 같은 경우는 원래 쓰던 이어팟 이어스킨즈 슬리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체를 했어요. 새 걸로 교체를 한 건데 계속 똑같은 세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같은 거나 좀 영상 검수 같은 거 할 때는 이걸 씁니다. 소니의 IRM7. 영상 검수할 때 이걸로 들으면 이제 잘못된 밸런스라든가 그런 걸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듣는 겁니다. 방송할 때는 개불편해요. 인이어라서. 뭐 스트림덱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아! 스트림덱에서 좀 바뀐 거 스트림덱이 여기 무슨 전원 버튼 같은 게 있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조명이 켜집니다. 한 번에 버튼이 두 개 있는 이유는 사이드 하나만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버튼도 할당을 해뒀고 이제 전체 조명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명도 막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아 저도 조금 더 간편한 게 없을까 방송용으로 해서 엘가토 어차피 통합으로 하면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조절하기도 편하고 해서 엘가토 키라이트 3개 드리로 바꿨습니다. 원래 중간에 막 조명들 여러 개 썼었잖아요. 그전에는 좀 어프처 조명도 쓰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방송용으로는 좀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좀 가벼운 세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알파 6400에 시그마 16mm F1.4짜리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계속 썼던 건데 그때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EOS-R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배를 한 건 아니고 꽈뚜루님이 본인이 갖고 계시던 거예요. 제가 팔아라고 하니까 눈쟁이님 뭐 또 팝니까 하고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걸로 아마 세팅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면은 이걸로 바꿔서 계속 쓸 거고 렌즈는 일단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애매하다 싶으면은 소니 거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요.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었나? 이거 HDMI 선택기 옛날에도 세팅을 해놨었는데 이걸 안 보여드렸던 것 같거든요. HDMI 선택기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이제 이번에 오디오 세팅 그래 오디오 세팅을 살짝 좀 바꿨습니다. 보시면 원래 사브를 썼었거든요. 사운드 블라스터를 썼었는데 이것도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라나 모르겠는데 이거가 이제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블 대신에 디지페이스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써보니까 세팅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DAC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보시면 이게 게임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캡처보드 HDMI 선택기에서도 옵티컬 아웃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 아웃을 뽑은 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콘솔 기기들을 HDMI 선택기에다가 다 물려놓고 그 바꿀 때마다 소스가 넘어오는 거죠. HDMI 선택기 비싼 거 더 많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쓰는 이유는 스펙도 뭐 딱히 꿀리진 않고 리모컨이 일단은 제일 세련됐어요.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링크 다 적어둘게요. 영상 설명에 1번 하고 저는 이제 두 개를 씁니다. 게임컴 같은 경우는 캡처보드에 단독으로 안 물려놔요. 복제모드 씁니다 무조건. 왜냐면 게임컴까지 HDMI 물려놓고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응답속도나 이런 부분 모니터 기술 이런 것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콘솔 기기들만 HDMI 선택기 물려놨어요. 물론 간편하게 하려고 하면 게임 컴퓨터도 HDMI 물리면 되는데 간편한 것보다 최고의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컴 쪽 세팅에 복제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캡처보드니까 두 개를 쓴 세팅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HDMI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고 사운드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디지페이스 거기에 토탈믹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이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여기 말 게이지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유는 송출컴에서 마이크 소리만 빼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저 케이블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컴 원마이크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투컴 원마이크라 해서 여기 마이크 받아서 게임컴에서 디스코드를 쓰든지 게임컴에서 뭐 인게임 마이크 쓸 때 이 마이크를 쓰는 거죠. 그리고 HDMI 선택기에서 소리를 받는 거 그리고 게임컴에서 직접 받는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으로 넘겨줍니다. 두 개가 이제 돼 있죠. 두 개를 받아서 아웃으로 넘겨주고 그 아웃이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 게임인 해가지고 소리가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채널 다 나눠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컴, 마이크, 방송컴, 음악 토탈믹스도 보시면 채널이 다 나눠져 있죠. 마이크, 게임, 스트림, 뮤직 다 각자 채널로 쓰고 있습니다. 뮤직 채널을 따로 나누는 게 그 트위치에서 이제 저작권 음악을 틀면 안 되는 그런 게 이제 돼버려가지고 OBS에 그 세팅이 있어요. 생방송이랑 다시 보기, VOD 트랙이랑 오디오 트랙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디오 트랙을 싹 다 나눠서 이 뮤직 트랙만 그러니까 생방송에서는 음악을 틀게 하고 다시 보기에는 남지 않게 여기 오디오 고급 설정에 가가지고 보면 이렇게 트랙을 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게임컴, 마이크, 방송컴, 음악 해놓고 음악은 2번 채널 꺼져 있죠. 생방 채널엔 1번 다 켜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을 다 나눠서 세팅을 해둔 겁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편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마이크 채널을 보면 마이크가 들어와요. 마이크가 들어와서 그 마이크가 여기 들어갑니다. 에이블톤 라이브라는 이거 도우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들어가가지고 이 소리들을 EQ, 컴프레서, 디노이즈, 리미터 다 거친 다음에 여기를 이 채널로 가는 겁니다. 이 마이크 채널 그 채널을 여기 뽑아 쓰는 거. 오케이?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리버브, 오토튠, 피치, 시프트 뭐 등등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소니 알파 6400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고요. 지금 소리도 들리실 수 있게 잘 들어보세요. 보시면 리버브 눌리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근데 리버브를 별로 이제 지금 너무 심하게 울리게 세팅이 돼 있을 텐데 음악을 막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세팅을 깔끔하게 놨습니다. 그리고 오토튠
오토튠. 오토튠도 이제 보시면 두 가지 종류로 저는 쓰거든요. 오토튠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찐 오토튠 299달러. 우리가 아는 그 오토튠 짭 같은 게 아니고 진퉁 안타레스라는 회사의 그 오토튠을 저는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이고, 이거 말고 웨이브스라고 이제 이런 플러그인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토튠 같은 대충 이런 느낌. 이거 오토튠 같은 경우도 이 음을 맞춰야 돼요. 이거 보시면 막 세팅이 있거든요. 메이저 키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면 다 되고 메이저 마이너 이거 크로매틱 뭐 이렇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 대충 메이저면 다 돼요. 대충 다 되고, 키는 보통 MR 같은 거 음악을 틀면 거기에 이제 키 뭔지 나오거든요. 그대로만 설정을 해도 웬만큼은 잘 걸려요. 오토튠 안에도 피치 시프트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무료 플러그인으로 해가지고 피치 시프트 기능을 따로 걸어놨습니다. 저는 닌쟁입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 세팅을 쓰고 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를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아, 진짜 중요한 거. 이번 연도 세팅의 핵심!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2컴인데 키보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일까요? 전 원래 커스텀 키보드 썼잖아요. 키보드 하나 300만원짜리 별 짓을 다 해보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걸 씁니다. 키감으로 따지면 굉장히 별론데 지금 이걸 쓰는 이유,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무선 RF 전용 동굴을 이용해서 연결되고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전환이 위에 있는 버튼 딱 하나로 되고 이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끊김이 없이 스무스하게. 지금 여기 마우스 커서를 잘 보시면 이거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게임컵 마우스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컴퓨터 여러 대를 키보드 마우스 하나로 세팅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우스 위드아웃 볼더리였나? 이거 말고 원래 시너지라고 유료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그게 더 편한데 가끔씩 오류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안 쓰고 있고 지금은 이걸로 넘어왔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불편한데 오류는 안 생겨요. 보시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하나같이. 이거 게임컴이에요. 이쪽이 게임컴이고 이쪽이 송출컴 모니터입니다. 같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키보드도 이렇게 똑같이 사용 가능하고, 여기 넘어오면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게 화면을 잠글 수가 있어요. 지금 넘어간 거 제가 지금 컨트롤 알트 락을 걸면 이렇게 화면이 안 넘어가죠. 근데 만일 이렇게 보통 이제 게임컴에서 게임을 하면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하면 커서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잠궈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키보드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키보드를 쓰겠어요? 바로 블루투스 전환. 블루투스 이렇게 탁 누르면 키보드가 여기로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딱 누르면 여기로 됩니다. 게임컴은 동굴로 연결을 해둬서 게임의 최고의 반응 속도를 위해서 세팅을 해놓고 블루투스로 이쪽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메인보드에 이제 저거를 끼워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블루투스 쓰려고. 요즘 한 20만원대 메인보드 이상 넘어가면 와이파이가 대부분 달려있거든요.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눈쟁이의 키워드 Simple is best의 시작이라고 했었죠. 저번에 그겁니다. 딱 봐도 엄청 깔끔하잖아요. 2컴 하면 항상 골머리를 앉아요. 키보드 이놈의 거지같은 키보드 좀 제발 좀 하나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답이에요. 제발 근데 로지텍은 이 키보드를 제발 이 LP 버전 말고 그 일반 기계식 키보드로 좀 또 버전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나 키캡을 비싼 키캡을 많이 사놨거든요. GMK 키캡 놀이 좀 하고 싶어요. 스위치도 내가 바꿔서 커스텀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흡음 패드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방음 부스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세팅을 해야 돼요. 흡음 세팅을. 방이 너무 울려가지고 룸 어쿠스틱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흡음 세팅을 해놔야 좀 고품질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스피커를 바꾸더라도 그런 세팅이 좀 돼 있어야 최소한의 퀄리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녹화방 같은 경우는 스탠드형으로 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그 두 개는 너무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벽에 붙이는 걸로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깜빡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았어요. 전세인데 집주인한테 아직 연락을 못했습니다. 이거 벽 뚫어서 박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패널 4개를 샀는데. 아 그리고 이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짜잔, 뗐다 붙일 수 있어요. 이쁘죠? 나도 이 무슨 애니 캐릭터인 줄 몰랐는데 뭐 제로2인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뻐서 샀습니다. 디스플레이트라는 광고 아니에요. 디스플레이트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해외 회사인데 쇠떼기로 돼 있습니다. 쇠떼기에 이제 입혀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전에 컵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거 한번 샀을 때 퀄리티가 마음에 들어서 세 개 샀어요. 거실에 두 개, 여기 하나 샀는데 퀄리티 괜찮습니다. 혹시 사실 분은 사세요.
아무튼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거 말고 지금 오디오 장비들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끌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도 콘덴서 쪽 마이크에서 좀 비싼 마이크들을 사볼까 좀 몇 개 골라놨어요. 살지 말지 약간 고민이에요. 왜냐면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 옛 SM7B로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룸 이런 시공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콘덴서 마이크 바꾸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아, 이거 말을 안 해줬구나. 작은 조명. 제가 이제 코피님도 얼마 전에 세팅을 다녀왔고 이런 카메라 세팅하는 것들도 문의가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조명들을 여러 개 찾았어요. 보통 많이 쓰는 건 룩스패드 EH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걸 많이 쓰는데, 걔가 저도 써봤지만 그런 작은 조명들은 자리 차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팅을 해주는 데는 그런 걸 쓰는 게 저렴해서 괜찮은데, 저는 지금 그걸 놔두면 여기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마우스패드를 좀 가려가지고 저는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고독스 M1. 이건 10 얼마예요. 근데 좀 작고 일체형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상단 부분에 USB-C 타입 케이블을 이제 충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공간 차지 얼마 안 하고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디퓨징이 좀 부족해서 앞에 디퓨저 필터를 여러 겹 해가지고 좀 붙여놨어요. 눈 아파요. 잘 안 켜요?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해서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피부도 피부과 다녀서 피부 많이 깔끔해졌고 살도 좀 이제 올랐죠? 통통하게 살도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점점 연마다 발전해가는 모습. 그 유튜브에 제가 그거 해놨어요. 눈쟁이 장비 변천사. 장비 변천사? 그 재생 목록을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 영상부터 보시면 제가 아니에요. 거의 제가 보기엔 장비 변천사보다는 눈쟁이 변천사 느낌,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연도까지 제가 이렇게 장비를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제 모습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집도 이제 바뀌었죠? 모두 감사하고요. 이번 연도 2021년 눈쟁이 장비 공개 끝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